흔들리는 마흔에 깨닫는 가장 쉽고 명확한 인생의 답을 만나다. 삶의 지혜가 가득한 영원한 고전, 책은담.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작은 종지는 비를 받을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복을 줘도 마음 그릇이 작으면 받을 수 없다. 나의 마음 그릇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. 책은 나무뿌리, 담은 이야기를 의미하며 풀뿌리를 씹듯이 되씹어 음미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뜻이다. 수신과 처세를 위한 우리 시대 최고의 철학. 자칫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전환점 마흔. 흔들리는 마흔에 깨닫는 가장 쉽고 명확한 인생의 해답. 마흔에 읽는 한용운 책은담.